저 멀리 해발 약 7,134m에 틀리처 피크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이 계곡의 끝에 틀리처가 있죠. 하지만 자연은 저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다리가 틀리처로 가기 위한 관문인데요. 지금 이 다리를 건너면서 지금 보이는 풍경이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지금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 유형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지금부터의 트레킹은 설산을 옆에 두고 이어집니다. 게다가 간밤에 내린 눈 덕분에 세상은 더욱더 하얗게 빛났습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눈길에 첫 발자국을 남기는 기분. 미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두근거림마저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너머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 고도가 지금 한 4,3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니까 지금 이제 제가 걸어왔던 이제 계곡이 쫙 보이고 이제 출루, 이스트, 마나슬루, 뭐 그다음에 피상피, 그리고 안나푸르나 상공까지 한눈에 쫙 보여요. 진짜 이런 맛에 히말라야를 바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틀리처 호수 트레킹은 안나푸르나 라운딩 코스 중 가장 모험적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하는 모든 풍광들은 모험할 가치가 충분할 정도로 환상적이죠. 오르는 길에 동물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방목을 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야크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낯선 이방인, 바로 저희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 야크들이 예전부터 의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구경하느라고 서 있으니까 지금 안 가고 저기서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자리를 피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야크는 고산지대 사람들에겐 생명이나 마찬가지.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 주민들 대부분이 야크를 키워 생활을 합니다. 야크 대레이처! 대레이처. 와, 꺼졌네요. 맞지, 꺼놔, 자네먼저. 총으로, 아이씨, 이때 보내라, 아래 접어가려고, 집에라, 빨리 자.
타바레네 내가 알아봐라 했어 타바가라고. 야크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와도 뭐 1m 이상 쌓여도 그 길을 헤치고 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센 동물이에요. 하지만 이런 산속에서는 단순히 눈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산사태 같은 거에는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고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또 야크들을 또 데리고 지금 이동 중이신가 봐요. 아메사가 다 야크다 쪄서로 걸는 바타. 산다이 뽀리 걸는 바타. 올때 어디나 말이 보는 바래요, 말이 보는 상태나 원래 보는 바래요, 월 보는 바래요, 캐티 전는 바래요. 또 누가 사 사마자 대라이 양라다 저 설명이 됐다 했네요. 대라 누가 가라고. 드디어 저는 틀리초호수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이 틀리초를 가려면 반드시 이 랜드슬라이드 구간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이곳을 지날 때는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살금살금 그냥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막 빠르게 좀 지나가야 돼요. 집안이 안정되지 못해서 작은 울림에도 흙더미와 돌무더기가 쏟아져 내리는 위험천만한 구간. 사람 하나 지나가기에도 좁고 가파른 절벽길. 자칫 방심했다가는 순식간에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이런 아슬아슬한 길이 장장 300m나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쏟아지는 흙더미에 황급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요 녀석들. 랜드슬라이드 구간은 사냥이 사뿐사뿐 걷는 발걸음에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곳.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저기는 뭐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뛰어야 돼요. 다 앞에 지금 이제 포터 친구들도 막 뛰어가고 저도 뛰어왔는데 막 오금이 저리고 되게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지금. 틀리초 트레킹 루트에서 최후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캉사르를 지나면 더 이상 마을은 없습니다. 오직 트레커와 등반대를 위한 틀리초 베이스 캠프만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누구도 설렘이나 기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산에 적응하려면 감정 표현마저도 최소한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틀리초로 향하는 날. 틀리초까지 왕복 6시간이 넘기 때문에 이른 새벽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틀리초를 가는 가장 중요한 날이라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늦잠을 자갖고 지금 막 부랴부랴 짐을 싸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새 요란하게 휘몰아치던 바람이 새벽녘이 되어도 잠잠해지질 않았습니다. 이럴수록 고산증이 오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 고산증만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속도를 빨리 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적당한 패스로 뭐 이 보폭을 좀 줄여서 좀 천천히 움직이고 뭐 일정한 패스로 꾸준히 가야 됩니다. 새벽 내내 맹위를 떨치던 칼바람이 드디어 설산 사이로 비치는 여명에 밀려 주춤해졌습니다. 여기 이제 아침 트레킹 하면 좋은 게 이 설산의 고봉에 햇빛이 탁 비치면 저는 그게 양초에 불이 탁 켜지듯이 좀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불이 하나씩 탁탁탁탁 켜지면은 완전히 그 황홀경. 그게 너무 좋아요. 며칠 전에만 해도 여기 틸리초 피크가 되게 멀리 보였었는데 벌써 제가 여기 바로 앞에 와 있어요. 진짜 이럴 때 보면은 사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산소가 점점 더 희박해졌습니다. 늘 넘치게 있어 당연한 줄 알았던 산소의 소중함이 절실해지는 순간. 드디어 틸리초가 코앞까지 가까워졌습니다. 틸리초는 멀다는 틸리와 호수라는 의미의 초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값 때문인지 곧 눈앞에 펼쳐질 줄 알았던 틸리초는 걸어도 걸어도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우르릉 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사태가 일어난 거였는데요. 지금 저희 틸리초 레이크에 다다랐는데 지금 눈사태가 났어요. 네, 저렇게 오면은 좀 먼 것 같아도 저기 세게 내려오면은 막 돌멩이 같은 것도 같이 날아오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좀 피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신이 허락한 사람만이 닿을 수 있다는 곳. 왜 이곳이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지 절감하는 순간. 드디어 저희도 신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아, 너무 멋있어. 빙하수가 모여 만들어진 거대 호수. 해발 약 4,919m.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수라 불리는 틸리초가 드디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힌두 문화 속 위대한 신들에 의해 빚어졌다는 성스러운 물. 틸리초는 그렇게 억겁의 시간 동안 장엄하고 고고한 자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호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커요. 그리고 또 얼어있기는 하지만
정말 말로 한마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골짜기 끝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다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사람이 길을 만들고 길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걷는 동안 스치는 풍경에서 만나는 인연에서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네팔을 걷지 않을 수 없습니다. 꽝꽝 얼었어요.